보자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참하게 드리고 있는 김 실장이고요. 최 팀장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은밀하게 K5 사전 예약 관련돼서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컨텐츠는 사전 계약 가격표입니다. 지금 현재 올뉴 K5 디자인이 이제 막 등장했잖아요. 네. 사진도 막 나오고 이랬는데 사전 예약이 내일로 네.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예약 앞두고서 이제 가격표까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가격표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특징 같은 것들 이제 몇 가지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맨 처음부터 첫 페이지부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그릴이 굉장히 좁아졌죠. 평소에는 우리 요즘 트렌디는 되게 이제 넓은 걸로 나오는데 작은 걸로 나왔고 이 헤드램프도 되게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DRL도 이쁘게 진짜 잘 나왔죠. 너무 멋있어.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크롬 실루엣 몰딩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말하는 거잖아요. 네. 요게 이쁠지 안 이쁠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커뮤니티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봤을 땐 짱이야, 짱. 저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작은 스팅어가 됐어요. 그쵸. 스팅어가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네. 여기? 네, 여기. 이렇게 열리는 건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제 패스트백처럼. 그쵸. 네. 그리고 요 뒤에 핸더가 스팅어처럼 빵빵하게 보여요. 그쵸.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야. 이제 이쁘게 잘 나왔다. 라고 우리가 디자인을 논하기에는 살짝 좀 아니 그냥 난 괜찮아요? 고객 입장으로 네. 내 초차가 네, 이거였어요. K5. 네. 너무 멋있어. 와. 제가 한눈에 보더라도 너무 멋있게 잘 나왔다. 진짜 스팅어처럼. 네. 스팅어 나올 때처럼 정말 잘 나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세이프티 기능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드디어 안전 하차 보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기 청정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소나타 나왔을 때 진행했던 그 기아 디지털 키 여기도 이제 시작됐고 주차 보조까지도 당사 최초 그러니까 현대가 먼저 했고 드디어 이제 기아도 진행되면서 나오는 거 당연히 나인 에어백 채택되고요. 그렇죠. 나인 에어백 채택됐고 그다음에 음성 인식 차량 제어까지 들어갔다. 자, 그다음에 보면은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0.25인치 UV-O 내비게이션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도 2등급으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12.3인치 풀칼라 LED 클러스터까지도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가격표를 한번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가격표를 한번 먼저 보면 자 일단 기존의 소나타 같은 경우랑 가격 차이를 봤을 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난다. 네. 우리가 스마트 트림 소나타 스마트 트림 소나타 스마트 등급 관련해 가지고는 2,346만원에 진행이 되는데 현재 12월 기준 가격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상황에서 보면은 6단 변속 트림 나오고 ISG 시스템 나오고 속도 감명 전자식 파킹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나왔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보와 하이빔 보조 차로 유지 보조까지도 모두 다 기본으로 네. 이건 뭐 네. K3도 기본인데 K3도 기본으로 됐죠. 이 상태에서 K5도 이제 기본으로 적용이 됐다. 그다음에 나인 에어백에 나머지 또 크게 살펴볼 만한 거는 외관. 외관으로 보면 그죠? 외관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기본이 17인치. 17인치. 네. 우리가 지금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16인치예요. 네. 그죠? 소나타 관련해서 16인치 알로이 휠에 구디어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지금 또 이 벌브 헤드램프. 야. 천천히. 네. 네. 17인치 타이어 들어갔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LED 헤드램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었고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예,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들어갔었는데 주간 주행 등까지가 이렇게 네. 들어갔었는데 지금 이번 K5 관련해 가지고는 어디 갔니 K5? 예, K5는 LED 헤드램프에 LED DRL까지도 같이 들어갔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더라도 굉장히 이쁜 K5를 만나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풀 LED는 아니라는 거죠? 아 그쵸 예. 풀 LED는 아니고 그냥 LED 헤드램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LED 보조 제동등에 그 다음에 뭐 이중접합 차음글라스 뭐 기본적으로 이것도 대박이에요. 이중접합도 이게요? 소나타는 센슈어스에 네. 가야 있어요. 아 그러겠네요. 예.
이중접합 선글라스까지도 같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보시면은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4.2인치 칼라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됐는데, 우리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3.5인치 단색. 예, 단색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봤을 땐 지금 K5가 굉장히 벼르고 들어왔다. 맞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얘만 해놓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신 없으실래나? 아무튼 계속 해볼게요. 나머지 인종 아직 못 들어갔고, 네. 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갔는데. 계속 다이얼 들어갔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선택 품목의 버튼 시동 패까지 들어가고, 요 스타일을 보면 그러니까 K7처럼 이 옵션 선택을 등급으로 나누진 않았어요. 그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 이 트렌디 등급에서는 중요한 게 내비랑 파노라마 선루프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소나타는 불가했었죠. 그렇죠. 그러네요. 선루프까지도 같이 선택될 수 있게 준비를 했었고. 전부 다 풀어놨어요. 여기서 이제 한번 좀 보면은 버튼 시동팩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버튼 들어가고, 스마트 트렁크까지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아, 스마트 트렁크는 이게 자동으로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냥 툭 하고 열리는 거.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 들어갔고, 제가 볼 때는 버튼 시동 무조건 집어넣어야 된다. 네. 예, 넣어야 된다. 근데 이례적으로 가격이 공개가 안 됐어요. 옵션의 그러게요. 가격이 우리 저 그랜저 사전 예약 관련해가지고는 또 나왔었죠. 옵션의 가격도 나왔는데, 이거 가격이 안 나온 걸 보면 차량 가격을 조금 싸게 하고, 네 맞아요. 네, 선택 품목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가격을 좀 높이는. 네, 한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런 정책을 피지 않을까 예상이 되죠. 네. 그다음에 스타일을 이제 트렌디 쪽으로 넣게 되면 18인치 피렐리 타이어, 풀 LED 헤드램프가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까지. 제가 볼 땐 요거까지 정도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LED 타입도 풀 LED 그 저기 저 프로젝션 타입이요. 그러니까 저 소나타의 MFR 타입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반사되는 게 아니라. 프로젝션 이 전구가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거다. 우리 네 개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좀 더 멋있어요. 제일 이쁜 그 헤드램프가 트렌디에서도 스타일을 집어 넣으면 가능하다. 네. 소나타는 저 인스퍼레이션을 넣어야지 이게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K5의 브라운 컬러를 선택하려면 스타일을 꼭 넣어야 된다.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버튼 시동에 스타일까지도 한번 넣어보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트렌디 보면은 이제 우리 컴포트가 이제 옵션 또 추가되는 게 있는데, 앞좌석에 파워 시트 들어가고, 앞좌석에 전동식 허리 지지대 들어가고, 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워크인 들어가고. 워크인 디바이스까지 있어? 아, 워크인 디바이스까지,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까지는 있는데. 릴렉션 컴포트.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 그랜저에 최초 적용됐던 건데. 맞아요. 이번에 네, 새로 나왔던 네. 거. 이번에 이제 아니 이전 그랜저에. 이전 그랜저에. 아이지에 들어가 있던 거. 뒷좌석에 열선도 이렇게 컴포트를 넣으면 바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패밀리카, 진짜 패밀리카죠. 패밀리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아쉬운 건 통풍 시트가 없는 것 같아요. 트렌디에 그죠?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통풍 시트를 들어가려면 프레스티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뭐 프레스티지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우리 소나타의 뭐 소나타의 프리미엄과 큰 차이 나진 않아요. 2,592만 원, 그리고 소나타도 2,592만 원 비슷합니다. 이 상황에서 가죽 스티어링 휠 들어갔고, 하이패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운전석에 파워 시트 들어가는 것들은 아까 밑에서 확인했었던 거고, 여기서 이제 통풍 시트를 이제 네. 프레스티지에서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통통한 사람들은 무조건 통풍 시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프레스티지 등급부터 가셔야 된다. 통통해서 통풍 시트. 네, 통통해. 네, 그렇습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키 시스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여기 이제 아까 들어갔었던 가장 그렇죠. 버튼 시동 팩이 이제 여기로 들어간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터치 타입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 요거 저거 그랜저부터 들어갔던 건가요? 저는 그랜저에서 봤어요. 예, 신형. 신형 네. 그랜저에서. 그래서 우리가 공조 장치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버튼을 통 눌러서 이제 자기가 알아서 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굉장히 이쁩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부터 들어가서 아주 빨갛게 얘네들이 칠한 게 아닐까. 굉장히 벼르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 시스템까지 같이 들어가고, 후방 모니터도 여기서 같이 들어갑니다. 네.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네. 후방 모니터까지 됐고, 이게 후방 모니터가 우리 후방 카메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나요? 우리 저기 깜빡이 왼쪽 오른쪽 집어넣을 때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아닌 거죠? 네, 그거 아니에요. 아닌 거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주행 중 영상 후방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 들어갔다. 프레스티지 등급에 저라면 스타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까 보면은
프레스티지 보면은 여기서 또 동승석 파워 시트 들어가고 동승석 전동 호시대 이렇게 다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는 저라면 프레스티지 등급의 컴포트에 그다음에 스타일 집어넣고 유보. 그다음에 유보까지 집어넣어서 유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유보 보면은 프레스티지 트렌디 등급에서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자동 무선 업데이트가 요즘 이제 다 기본적으로 추세된 것 같고 그다음에 10.25인치 UVO 내비게이션이 기본 적용되면서 샤크 핀 안테나와 후방 모니터 주행 중 요거 이게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에 들어갔던 게 이제 여기 이제 프레스티지 여기에 보면 이제 자동으로 들어간다. 가격 좀 더 싸지겠죠. 가격 좀 더 싸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땐 제일 잘 팔리는 중간급 모델은 프레스티지에 그 다음에 컴포트 넣고 내비게이션 넣는 거가 아마 가장 많이 팔리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프레스티지, 컴포트, UVO 내비. 자 이제 좀 윗급으로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더 나 이제 욕심 좀 부려볼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대박이에요. 자 한번 이제 대박인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블레스 등급. 자 맨 처음 보니까 전방 주차 거리 경보, 우리가 뒤에서 삐비비비 하는 게 이제 앞에서도 삐비비비비 한다 라는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도 여기서 기본 적용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옵션지를 하지 않아도 노블레스 등급으로만 가면 12.3인치 풀사이즈 컬러 LCD가 들어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12.3인치 풀컬러는 소나타는 어디서부터 들어간다? 밀레니얼. 밀레니엄, 프리미엄 밀레니얼 쪽으로 들어가야. 와. 자, 프리미엄 밀레니얼이 2,994만원짜리였고, 우리 K5가 진행이 될 때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 2,783만원부터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 말인 거죠. 아 근데 이거 설명 안 했죠. 여기는 일단 지금 자 우리 옆에 있는 거는 우리가 개소세 전 반영 가격이고요. 나중에 개소세가 반영이 된다면 3.5%에서 5%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이렇게 가격이 변동된다는 얘기니까 일단 저는 개소세 인하 전 가격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 2,783만원이면 슈퍼비전 클러스터 완전 그 풀 클러스터를 느껴보실 수 있다. 이거 아주 정말 대박인 거죠. 네. 이렇게 따져보면 그 다음에 10.25인치 UVO 내비게이션 선택할 경우에는 테마형 클러스터 기능이 지원이 가능하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 너무 궁금해요 저도. 테마형 클러스터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우리 그 그러니까 뭐 G70이나 이런 차량들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드라이브 타입에 따라서 이제 스포츠 모드로 변경되냐 뭐 에코 모드로 변경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막 액션이 조금씩 막 바뀌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한번. QM6 같은 그런 차량들은 이 클러스터나 이 내장 컬러도 선택이 또 가능하거든요.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보면은 서라운드 뷰와 와, 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잖아요. 후측방 모니터. 이렇게 우리 그 이 깜빡이를 켰을 때 이제 그 왼쪽 화면을 이제 클러스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 이게 이제 12.3인치 풀 컬러가 들어갔기 때문에 후측방 모니터가 여기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서라운드 뷰가 여기서 기본이면은 차 팔아야 되겠네. 차. 우리 케이스 모사. 네. 노블레스에서는 어떤 옵션들이 좀 들어갈까라고 확인을 해보면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노블레스도 마찬가지로 스타일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0.25인치 내비게이션 넣어야 되고, 제가 볼 땐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도 노블레스에서도 되죠. 네, 노블레스에서도 프리미엄 사운드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커넥트라고 해서 모든 전 트림에도 스마트 커넥트를 다 넣을 수가 있네요. 스마트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기아 디지털 키 들어가고, 무선 충전 시스템에 빌트인 캠을 따로 이제 뭐 넣지 않고 여기에는 이렇게 스마트 커넥트를 넣어야 이제 빌트인 캠을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이 됐네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요거는 뭐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저는 아직까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뭐 저라면 넣습니다. 저는 이제 차에 있는 시간이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노래 같은 거 들으면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까?
실수했어 아까. 어떤 거요? 가격표에 구분을 안 줬는데 파노라마 선루프가 트렌디는 X네. 아 그러네요. 뭐 정정하겠습니다. 너무 나오자마자 그렇죠. 죄송합니다. 어, 트렌디에서는 선루프가 적용이 안 되고 네. 얼굴이 엄청 삭막해져 있길래. 네. 프레스티지인가부터 선루프가 들어간다. 그래도 이 정도도 해제 아닙니까? 네. 그, 네. 그리고 유보 내비도 트렌디는 네. 버튼 시동 100을 선택해야. 그렇죠. 적용이 된다는 네.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웬만한 옵션 얘기는 이제 가솔린 기준으로 했을 때 다 끝난 것 같아요. 시그니처. 자 이제 시그니처를 한번 보면 자 요거 스타일 옵션을 여기서 다 들어갔어요. 이제 스타일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새들 브라운 인테리어 중 선택 가능하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예, 또 가능하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원래 스타일을 집어넣으면은 나오지 않았나요? 어디였지? 앰비언트 라이트? 아까 앰비언트 라이트 없었나요 처음에? 못 봤는데. 아 그러면 너무 받자마자 했어요. 시그니처에 보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네. 예, 여기 보면 요렇게 이제 우리 지금 벤츠나 이제 BMW 나오는 이제 앰비언트 무브 램프처럼 요런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시그니처 등급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고급스럽게 적용이 된다. 여기다 주행 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의 연동이 가능하다. 뭐 예를 들면 스포츠 모드로 딱 누르면 얘가 이제 빨간색으로 쫙 그러면서 이제 바뀌는 거죠. 잘해 보시죠. 자, K G70 같은 경우도 스포츠로 바꾸면은 이제 모니터에 이제 스포츠 모드로 변경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거든요. 그거 보고도 뭐 아슬아다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변동이 된다 그러면 진짜 엄청 멋있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보면 이제 킬팅 가죽 시트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시그니처에. 멋있죠? 그 다음에 동승석 파워시트 기본적으로 다 들어갔고 여기에서 아 우리가 이제 주차 보조 우리 저번에 그 소나타 버튼 다 눌러보기 요거 진행하면서 네. 주차 보조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시범을 보인 적이 있는데 저는 이거 되게 괜찮게 봤습니다. 우리 아파트 워낙 좁아가지고 저렇게 주차할 때 좀 불편했는데 요 기능을 이제 쓸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시그니처 모델부터 들어갔다. 그 다음에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도 여기로 들어가고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이 다른 데서 선택이 가능하지 않았네요. 볼까요? 컴포트를 한번 보면 예, 안 됐어. 좀 힘을 줬네. 뭐는 자 내가 이제 중간급으로 내가 웬만한 건 다 넣게 해줬잖아. 그러니까 정말 고급스럽게 갈라 그러면 시그니처로 와라. 이런 얘기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여기 정도까지 한번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죠? 네. 저 한번 가솔린 기준으로 한번 총평을 하면 진짜 K5가 단단히 벼르고 벼렸다. 소나타에 대비해서 봤을 때 가격도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이 옵션 가격이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기본 옵션만으로 봤을 땐 정말 괜찮은 가격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맞아요. 전 트렌디 오히려 프레스티지가 안 팔릴 것 같은데요. 프레스티지가 안 팔릴 것 같다. 네, 트렌디의 옵션을 이제 여기 이거저거 뭐 뭐 넣을 수가 있어서 트렌디나 노블레스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트렌디 서라운드 뷰, 노블레스는 서라운드 뷰에다가 슈퍼비전도 12.3인치 그냥 달리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격이 지금 기본 가격만 봤을 때 한 200만 원 차이가 나는 건데 200만 원 차이 나는 거 치고는 제가 볼 땐 여기서 더 추가된 것들 보면 그럼 프레스티지 살 바엔 트렌디의 옵션 더 넣어서. 좀 저렴하게 아닌가? 근데 트렌디에는 이제 썬루프가 선택이 안 되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일단 옵션 가격이 공개돼야지. 저는 일단은 통풍 시트 때문이라도 무조건 프레스티지에 가야 되고요. 통통하니까. 네. 통통하니까 통풍 시트가 필요해서 네, 무조건 프레스티지로 가야 된다고 보고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노블레스까지도 충분히 가도 된다. 왜냐 한 19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의 190만 원 차이가 서라운드 뷰와 후방 모니터에 스퍼기전 클러스터까지 총 포함을 해갖고 190만 원이라면 저는 써볼 하지 않나.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노블레스도 한번 욕심 190만 원이라 치면 실질적으로 뭐 1년에 뭐 10만 원이 채 되지도 않는 거고 월 임대료로 따지면 200만 원이면은 한 월 임대료 3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니까 제가 볼 땐 충분히 좀 욕심을 부려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터보도 한번 볼까요? 네, 터보도 이제 간단하게만 보면은 자 우리가 트렌디 옵션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 터보 차량부터는 RMDPS를 씁니다. RMDPS를 쓰면서 이제 나머지 옵션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2.0 가솔린과 큰 차이는 없지만 이렇게 RMDPS를 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마 디자인적으로 변화가 있겠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휠만 봐도 19인치가 이제 채택이 되거든요.
저기 스타일 르면? 아 스타일 르면은 19인치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됐네요. 오 그러네요. 우리가 기본적인 가솔린에서는 18인치로 됐잖아요. 네. 그죠? 근데 19인치 휠을 쓰려 그러면 아 뭐야 시그니처에서도 19인치가 안 되는데요? 네 안 돼요. 그러면 19인치를 쓰려면 무조건 터보. 터보로 들어가야 되는 거군요. 네. 터보로 들어가야지만 19인치 휠을 쓴다. 네. 아, 요건 또 굉장히 괜찮은 참여성인 것 같아요. 터보 가격을 근데 보면은 기본적인 가격이 프레스티지 기준으로 한 2,700만 원이고 와, 좀 되네요. 네. 한 120만 원, 1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뭐 욕심 부려도 될 것 같습니다. 터보는. 그죠? 터보는 터보 쓰신 분들은 딱 아시죠. 터보가 좋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다른 1.6 터보들이랑 좀 다른 게 센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1.6 터보의 그 디스티 조합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 너무 좀 승차감이 안 좋은데 센슈어스는 좀 괜찮았어요. 그때 타봤을 때 얘도 그 디스티가 채택이 되지 않았어. 잘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자 하이브리드는 저희가 이제 따로 한번 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휠 디자인. 여기 휠 디자인 여기 있네. 한번 좀 디테일하게 확대해서 볼게요. 아 화질이 안 좋네. 아쉬운 건 좀 화질이 안 좋다는 거. 색상도 한번 안내를 드리고. 자 일단은 뭐 화이트 컬러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레이 컬러 나오고 그레이 스틸 그레이의 인터스텔라 그레이. 오로라 블랙펄, 그래비티 블루 뭐 여기까지는 다 기본적인 색상이잖아요. 이게 플라티늄 그라파이트하고 좀 비슷한 색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이게?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트 블루라는 색깔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요트 블루 색깔이 여기 나왔죠? 요거 요거. 그러니까 K5 1세대가 이 색상으로 광고를 했는데 어? 저런 색상이 있어? 이러면서 다들 진짜 와 이쁘다 그게 다시 부활했어요. 제가 저는 이제 블루색 저도 블루색 좀 진한 블루색상을 쓰잖아요. 근데 이 블루색상이 우리 이 후미 등의 이 빨간색과 만났을 때 되게 예쁩니다. 저는 그래서 블루색상도 참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게 이제 좀 좋은 게 이제 그래비티 블루까지 딱 보면 좀 그렇죠. 좋은 것 같고 자 근데 뭐 블랙 인테리어와 세드 브라운 인테리어 근데 이제 이 색상 요것도 아 터보 전용으로 네. 블루가 나온다. 그리고 그래비티 블루는 가솔린이랑 가솔린하고 LPI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터보 하이브리드. 빼고 그렇죠. 터보 네. 빼고 터보와 터보가 아닌 것에 대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좀 해준 거 네. 보면 될 것 같고 자 한번 볼게요. 이제 16인치 휠 가장 기본적인 거고 17인치 휠도 전 이제 이 디자인 보면 괜찮은데? 이렇게 봤을 땐 괜찮은 거예요. 네. 저는 되게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18인치 휠도 제가 볼 땐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19인치 휠 전면 가중 가공일은 그랜저 만큼 멋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랜저 나온 휠도 진짜 이뻤잖아요. 근데 이거 봤을 땐 이것도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휠은 진짜 정하냐 뭐라 설명하기 좀 힘들지 않나. 네. 그래도 저 레이에 꽂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17인치 휠은 요 17인치 요 휠에다가 여기를 이렇게 좀 막은 색상, 느낌 그죠? 색상이 또 좀 달라요. 네.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자 우리 그 사전 예약 관련돼서 K5 사전 예약 관련해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한번 하고요. 네. 우리 내일 이제 오늘 바로 그냥 영상 올려버리니까 우리 내일 사전 예약 관련해가지고 장기 렌트도 사전 예약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뭐 옵션 엄청 이렇게 깔끔하게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먼저 줄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격표가 정확하게 나오면 이제 그때 우리가 옵션이랑 이런 걸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줄 서실 분들 미리 심사 본인 인증 먼저 진행하셔서 이용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먼저 조회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사전 예약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우리 21일부터 이제 사전 예약 시작하는 거 제가 볼 때는 그랜저만큼이나 정말 많은 계약이 들어갈 것 같은데 빠르게 사전 예약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촬영주치 김실장과 최순영이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네이버 카페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